어? 준비했어, 안 했어? 오케이. 캔캔캔 캔캔캔 셔플 걸려있나? 자, 한 이쯤 될것 같은데? 자, 이 녀석부터 합니다. 그녀가 거기에 간다. 그렇죠. 이제 너무 쉽죠. She goes there. 양념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하다시 쓰는데 she가 하니까 does 들어갔다. 이게 규칙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그녀가 거기에 가니? 뭐죠? 그렇죠.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규칙을 잊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씩 들어갔을 때. She doesn't go there. She doesn't go ther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다. 무슨 냄새가 막 나죠? 그래서? She can go there. 자, 이 문장에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문장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양념이 들어가면 하다시가 원래 모습 그대로 와야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상한 음식에 양념치기면 안 됩니다. 변질된 음식, 변화된 음식에다가는 양념 뿌리면 안 돼. 원래 원재료에다가 양념 뿌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거기 갈수 있다는 뭐다? She can go there.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거기 갈수 있니는 뭐가 되죠? 그녀가 거기 갈수 없잖아. 근데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 그렇죠.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갈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she can이라고 해야죠. 그녀가 갈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래 나는 갈수 있다 이러면 됩니까? 오케이. 만약에 못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No, she can't go there. 이렇게 대답하겠죠. 뒤에는 go there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거기에 가니? 그렇죠. Does she go there? Does she go there? She goes there를 묻는 말로 바꾼 거죠. 그녀가 간다를 그녀가 가니로 바꾼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갈 수가 없대요. 그렇죠. She can't go there. She can't go there. Can she go there? No, she can't go the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표현. 그는 의사다. He is a doctor. 그렇죠. Doctor는 의사란 뜻이지 의사이다가 아니죠. 그래서 의사라는 말을 의사이다 하려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be 동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걸 어떤 것이라고 선생님 설명합니다. 이름씨는 어떤 것, 의사라는 것, 의사라는 사람, 뭐 것이나 사람 다 이름씨인데요. 이런 것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be 동사 뒤에 어떤이 있으면 어떻다 되고 것이 오면 것이다. 의사가 왔으니까 의사이다. 근데 he는 낫다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몇 명이라야 돼. 그래서 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뭘 배웠나요? 오늘도 key, jump, jet 이런 거 다시 한번더 배웠죠? 그래서 A-7을 다시 한번더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의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He is a doctor. He is a doctor. 맞습니까? 그는 의사니? 하고 싶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Is he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니다. 근데 질문도 없어요. 오늘은. 잠깐만. 대신 그 클래스 카드 있지? A-7. 웅진 A에 들어가서 A-7번이야. 그 다음에 알파벳 익히막습 들어가서 알파벳 확실하게 다시 한번더 공부해. 테스트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죠. He is not a doctor. 그렇죠. 안녕히 가세요. 그는 의사니?
그렇죠. 방금 했던 거죠. 선생님 머리가 그렇죠. 뭐 여기 있는 거나.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이렇게 물었는데 의사가 맞다면 뭐라 그래요? Is, 그렇죠. A doctor까지 해도 되고요. 아니라면 A doctor. 됐습니까? Yes, he is. No, he isn't.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다. 양념 냄새가 막 나죠. 그래서 그렇죠. He can be a doctor. 그래서 동영상에서 이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얘는 누가 변해서 B가 된 거다? 그렇죠. M is R을 전부 다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불렀다? 라고 불렀던 이유가 원래 모습이 B였기 때문이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양념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되어서 와야 된다고. 그래서 he can is a doctor가 아니고 he can be a doctor가 돼야 되고, 자, 이 be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이 뒤에 can 뒤에 이런 양념들 뒤에는 무슨 뜻이 오면 된다? 뭐뭐 하다라나 하다시 또는 하다시로 만들어서 오는데, 얘는 하다시 a doctor가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에 be가 필요한 거지. 그는 달릴 수 있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he can be run이야, he can run이야, he can run 해야 되는 거죠. 왜? run의 뜻이 달리는이에요, 달리다예요.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하다가 오면 되는데 run은 be가 필요해, 필요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be를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되는 거. 그건 전부 다 c가 무슨 c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e can be a doctor. 그래서 다음 표현,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니? 그 다음 뭐? Can he is a doctor야? Can he be a doctor야? 그렇죠. be가 와야죠. 양념 뒤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일 뭐예요?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될 수 있으면 뭐라 그래요? He can be a doctor. Yes, he can be a doctor. Be a doctor는 어차피 질문한 사람 속에, 말 속에 있으니까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만약에 될 수 없다면 No, he can't be a doctor.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의사가 아니다. 그렇죠. He is not a doctor. He isn't a doctor. He is not a doctor. Is he a doctor? No, he is not a doctor. 이런 거. 그러니까 양념 없고요. 그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 He can't 뭐? 뭐라고? He can't a doctor? 자,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이 와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He can't is a doctor? 이렇게? 자, 계속 얘기합니다. 두 가지 규칙. 양념시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 된다고. 그리고 뭐뭐 다가 오는데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는 의사가 될 수 없다가 뭐라고요? 오케이, 지금 서희가 뭐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알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Can't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No, he can't be a doctor.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양념시 can이 끝났는데 이제 will, 양념시 will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will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can은 뭐뭐 할 수 있어? 이런 거고, 뭐뭐 할 수 있니? 뭐뭐 할 수가 없다.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희가 다음번에 해야 될게 뭐냐 하면 알려줘야 되겠네요. 이거 끝났죠? 이제 이거 해야 돼요? 할게 많이 밀렸어,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수업은 이거부터 할 건데 이것도 이제 열 문장씩 연습해 오세요. 근데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야, 이건. 됐습니까? 얘들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걸 할때 소위가 헤매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금씩 하면서 저 얘들은 목표가 100점입니다.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익힘은 요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